자, 다음은 이 문제를 이제 풀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었었는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문제의 약점, 그리고 어디가 키포인트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핵심은 결국 S라는 함수가 각 자릿수의 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정수가 있고 자릿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수에 1을 더했어요. 1을 더해서 나오는 값. 뭐 끝자리에 1을 더하면 뭐 당연히 2019가 나왔으니까 끝자리에 1만 더했으니까 보통 뭐 1, 2, 3, 4 하면 숫자 하나만 증가하겠죠. 그러면 뭐 2019에서 숫자 하나 증가하니까 2020 하나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는 2를 더했는데, 숫자가 뭐 하나만 증가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99일 때, 끝자리가 9이고, 나머지가 이제 숫자를 맞춰서 2019를 맞췄는데, 그런 경우에 끝자리가 9면 2를 더하면 끝자리 0으로 바뀌죠. 그래서 9가 감소합니다. 9가 감소하고, 9가 이제 0으로 되는 거고, 여기 더하기 1이 그 윗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2019에서 9를 뺀 2011이 이제 다음 숫자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걸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9가 여기 있는 경우, 그 다음에 99가 연속으로 있는 경우, 99가 연달아 있는 경우. 9가 연달아 있는 경우는 여기서 9가 빠지고, 또 9가 빠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이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2020, 2011, 그 다음에 여기서 9를 뺀 2000, 뭐 9를 빼면 2002. 그 다음에 계속 9를 뺀 숫자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숫자는 2000, 뭐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또 9를 뺀1991. 이렇게 되고요. 이게 쭉쭉 가면 맨 마지막에 이제 아까 계산한 답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까지가 아까 9로 나눠준 224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하나. 요게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225개가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뭐 1도에서 하나만 증가할 텐데, 끝에 9. 9가 나오는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럼 뭐 하나가 나오는 건데, 그 다음 또 9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또 9가 나오면 되지? 그럼 모든 숫자가 다 9면 어떻게 되지? 그런 과정으로 이제 사고를 전개하면 되겠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2022에서 계속 9를 빠진 숫자가 쭉 나오다가 결국 맨 마지막 숫자, 이제 나온 숫자가 3이 되겠죠. 그럼 3에다 끝을 1을 더하니까 이제 답이 4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이제 답을 아는 풀이 과정 아는 상태에서 리뷰를 해봤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의력이, 어떤 문제를 접근했을 때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에 포인트를 잡고 접근할 수 있는지, 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